자, 타지마을 30주년 기념 방송이었습니다. 해적 방송 실러 빠빠빠에서 들려드릴 다음 곡은 어, 아저씨 이것도 안 나와요. 너 이것 좀 그만 좀 봐라. 응? 너 이것 보다가 영업정지 풀린 지 이제 하루도 하루. 아휴. 그건 아저씨가 조심을 해야지. 보려고 해도 못 보겠네. 아유, 그럼 보지 마시든가요, 아가씨. 아유, 저놈의 성실머리 하군. 진짜. 아니, 우주도 여행하는 판국에 도대체 220V는 왜 안 만드는 거야? 응? 아유, 이놈의 발전기 이걸 진짜. 야, 너 그거 내 연구실에서 하지 말라 그랬지? 이건 플레이 될 것 같은데? 아니, 도대체 그게 왜 좋은 거야? 뭐야? 야, 요즘 이게 최고야. 선배는 아직 음악을 몰라요. 됐으니까 와서 기계 세팅이나 둬. 줘요. 아, 줘요, 선배. 아. 교수님이 부르시던데. 아, 왜 그걸 이제 말해. 내가 너 국립연구소에 추천장 써준 거 알아 몰라? 아, 알아요. 근데 어? 근데 너 임마 졸업하려면은 다른 수업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거 아니냐? 아, 저, 다른 과목들은 귀찮아서. 아, 이 자식 이게 아주 그냥 배가 불렀네 이게 아주. 어? 야 임마,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추천장 바로 취소할 테니까 알아서 해. 다음 타자. 야, 그런 썩은 눈 말고 적군을 죽일 듯한 눈빛 다시 해봐. 아, 내 팔. 아,
저기 많이 아파요? 아 그럼 안 아픈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? 아니 솔직히 그쪽에 못 피한 면도 있고 또 난 수업 중이기도 했고 이 사람이 18921220456893사 환자분 혹시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요 나 팔 못 쓰게 되면 새 걸로 확 갈아버릴 테니까 완전 자의 공갈단이구만 어딜 도망가? 그거 들고 있는 거 이거? 그거 이거 거울인데? 20세기 초에는 지금처럼 디바이어스 베이킹 시스템으로 음들을 재생시킨 게 아니라 하드웨어에 저장해서 음악을 들었다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 있었던 건데 아마 82회차 임팩트 때인가?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생산이 중단됐어요 여기 사진만 있는 게 지금 들고 있는 거라고 아, 그만큼 귀한 거라고요 근데 왜 정부기관에 연락하라는 거야? 아, 이 안에 들어있는 부품 중에 심칩이라고 있는데 그게 현재 디펜스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암거래 시장에서는 아마 한 10만 펜 시킬 10만 펜 쓸래? 팔까? 아, 안 돼요 이게 잘못 쓰이면 이런 거 잘 알면 팔 만한 것도 알겠네 몰라요? 그럼 내 치료비는? 치료비는? 저도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라 몇 번 물건을 사러 왔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, 이쪽이에요, 이쪽 아,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니까요 협상은 내가 할 테니까 지켜만 보고 있으라고요. 진짠데. 진짜야. 요즘 가짜가 더 많아서. 5만 펜실링. 괜찮나? 5만... 10만... 네, 뭐 그렇게 하죠. 꼭
확인을 해야 되나? 날 못 믿나? 마실래? 아니요. 저는 괜찮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 맞는 것 같아요. 아까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놈 흉악하기로 소문이 났거든요. 그 뭐지? 아 맞다. 몇 년 전에는 돈가방을 확인하는 놈이 손모가지를 잘라버렸다는 소문도 있고 또 어떤 놈은 저놈의 이름을 알아... 나 할래. 응? 왜요? 돈 적게 받아서? 아니, 꼭 돈 때문은 아니고. 아 그럼 왜요? 저놈들 얼굴 못 봤어요? 우리 정말 죽는다니까요. 예쁜 아가씨가 물정을 모르는군. 한 번 팔았으면 끝인 거야. 내가 끝이라면 끝이라고. 가자! 으아! 치료비는 챙겨갈게요. 어떻게 나왔어요? 놈들이 내 기억을 다 지운 것 같아요.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. 한 대 맞고 기절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죠. 옛날 음악 좋아해요?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? 우리 지금 쫓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오! 뭐야? 소리 좀 낮춰요. 이런 거 불법이라고요. 그냥 음악이나 들어요. 유품이래. 5살 때 일인데 생생히 기억나는 일이 있어. 철로 된 팔을 처음으로 움직였는데 그때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넘어질 뻔했거든. 그때 흰 옷을 입은 아저씨가 다가와서 저걸 내밀고 가더라. 엄마 아빠 유품이라고. 그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어. 내가 아빠가 있었는지 엄마가 나를 낳았는지. 저거 하나뿐이야. 저기 이거 제가 고쳐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 좀 어렵긴 하겠지만 문제는 전원인 것 같아요. 21세기에는 220V를 썼으니까 220V에 맞는 연결잭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. 난 그냥 거울로 쓰는 게 더 좋아요.
저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. 220볼트라고 했죠? 제18대학 소적과라. 뭐 군대는 좋은 대로 가겠네. 근데 말이야, 자네 진짜 고칠 수 있어? 응? 군대도 안 갔다 온 후에 말이야. 다 된 것 같아요. 거봐 진이야, 군대 안 갔다 온 놈들 다 똑같다니까. 그럼 그렇지. 어? 이거 이쪽 라인과 저쪽 라인이 부식돼서 그런 건데. 어, 그래서 새롭게 접지했는데. 혹시 아저씨 이거 기름이 잘못된 건가? 아, 됐어 됐어. 고쳐봐. 여보. 우리 마누라가. 오늘은 내가 쏜다. 내가 일하러 갈 때 말이야, 우리 마누라 항상 나한테 키스를 해줬다고. 가슴, 어깨, 뭐 입술. 그렇지. 아저씨, 그 이야기 지금 몇 번째인 줄 아세요? 응? 13번째예요 그 이야기.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거야, 이게. 그지? 데리고 들어가야겠다. 네? 아이고, 힘들어. 팔이 안 움직여. 옛날에도 무그로마스였어? 아니, 그때는 사람들끼리 연락을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썼던 기계라고 했는데. 그럼 고쳐줘. 음악 들으면 폭격 소리가 안 들려.
이게 네가 만든 거야? 조금만 더 하면 90Hz쯤에선 사람도 죽일 수 있을 거야. 소리로 사람을 죽인다? 아니지. 소리를 이용한 무기로 난 군대를 안 간다. 뭐 그런 거지. 물론 교수가 허락을 해야. 도대체 이거 어떻게 구한 거냐? 근데 이거 켤 수 있을까요? 5년 전에 내가 쓴 논문이 있는데 600mAh의 전력하고 500mAh였던 것 같은데. 야, 600mAh야 600mAh. 어? 그리고 USB라는 포트가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은 이 파워 장치가 작동이 된다고 했는데. 야야, 가만 있어. 가만 있어. 자. 야, 짜릿해. 아니 500mAh라 그랬잖아요. 야, 600mAh라니까 왜 이래 이거 진짜. 야, 왜? 제가 한번 해볼게. 어? 조심해, 너 짜릿하다. 어? 아이 참 것이. 야, 내 야, 이거 가만있어 봐. 이거. 됐어, 응? 야, 가만 있어봐. 밀어서 잠금해제? 밀린다, 응? 자, 간다. 응? 어. 왜 꺼져, 이거? 응? 가만 있어봐. 교수님. 아, 이거 뭐 잘못 건드신 거 아니에요, 지금? 야,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어? 얘가 그 밀이라고 그래서 내가 민 것뿐이야. 어? 아, 교수님 지금 와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어? 아, 고장만 내시고 자꾸. 야,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직 교수님이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지금? 야, 엄마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. 얘가 저 밀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민 것뿐이잖아. 아,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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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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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라고 그래서. 뭐라고? 야,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? 아, 빨리 다시 켜놔 이거. 야, 너 지금 야야. 아,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? 야, 멋진 풍경이다. 이야기 쟨가? 어? 그런 거 같은데요? 응? 아, 이것도 뭐야. 이거 또 꺼졌네, 이거. 아, 피곤하다, 피곤해. 야, 이거 이번에도 이거 안 되면은 힘들 것 같다. 아,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? 글쎄, 응? 너 쟤 좋아하냐? 아니요. 아, 오늘 처음 만났어요. 그럼 됐다. 너 소조과 맞아? 뭘 그렇게 못 고쳐? 미안. 또 서서 확 차버리면 되지 않을까? 내일 학교에서 봐. 괜찮아? 네가 만든 기계의 메인 라인인 D3 라인이 있어야 돼. 그 라인을 재팔에 연결시키면은 이 기계를 켤 수 있을 거야. 문제는
그렇게 되면 네 무기를 쓰지 못해. 그럼 나는 연구소를 포기하고 군대를 가야 되고. 그럼 고쳐줘. 음악 들으면 목격 소리가 안 들려. 무슨 일이야? 네가 흥얼거리던 노래 가사 있더라? 나한테도 팔이 있었네. 진이야! 어? 누구지? 엄마! 엄마? 진이 여보니까? 진이 엄마 잡았어. 우리 진이. 아빠, 아빠, 안녕! 안녕!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면 널 옆에 갈 수 있을까? 갈 수 있을까?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면 네 곁에 갈 수 있을까? 갈 수 있을까?
아니 저 새끼 저 졸업이나 하지 말이야. 그래도 잘 어울리잖아요.